여러분, 이거 아세요? 까마귀가 치르는 특별한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여기 까마귀 한 무리가 떼지어 몰려있습니다. 이들은 연신 주변을 배회하고 서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듯 울어대고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바로 차갑게 식은 채 쓰러져 있는 동료 까마귀 때문이었죠. 오래전부터 까마귀는 온몸이 검은 데다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내며 썩은 사체를 파먹기 위해 떼지어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흉조로 알려져 왔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코끼리와 고래와 같이 장례식을 치르는 몇 안 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죽은 동료를 발견하면 울음소리를 내어 주변의 다른 까마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렇게 다급한 연락을 듣고 찾아온 조문객들은 마치 애도를 표하듯 죽은 동료의 주변을 한동안 떠나지 않은 채 그 주위를 맴돕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실 까마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단순히 동료를 애도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까마귀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 중 하나로 7세 아이와 비슷한 지능을 가져 도구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줄 알며 놀이와 장난을 즐기고 논리와 추론을 통해 상황을 풀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까마귀들은 동료의 사체 주변을 맴돌며 어떻게 동료가 죽었는지, 그리고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죽은 동료의 곁에 있었던 동물이나 사람들의 얼굴을 몇 년 동안 잊지 않고 정확히 기억해내죠. 미국 워싱턴 대학의 카일리 스위프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런 까마귀의 습성을 연구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계획했는데, 까마귀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마스크를 쓴 채로 박제된 까마귀를 놓아둔 뒤 다른 까마귀들의 행동을 관찰했죠. 그 결과 96%의 비율로 먼저 박제를 발견한 우두머리 까마귀가 소리를 질러 동료들을 불러 모았고, 마치 의견을 나누듯 울다 각자 흩어졌는데, 며칠 뒤 다시 찾아온 마스크를 쓴 연구진을 본 까마귀들은 경고하듯이 울음소리를 내며 그 위를 배회했고, 한 번도 연구진을 본 적 없던 다른 까마귀들 역시 맹렬하게 경계했다고 합니다. 즉, 죽은 동료 옆에 있던 사람의 모습을 기억한 까마귀가 다른 까마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영양 까마귀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존재와 위협이 되는 존재를 분명히 가릴 줄 알고 있으며, 심지어 후자의 경우엔 물건을 훔쳐가거나 공격을 하는 보복 사례가 보고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까마귀들이 보이는 이 특별한 장례식 현상은 단순히 떠난 동료를 위한 애도의 장이 아닌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감식이 이루어지는 수사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께서 까마귀를 보신다면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다른 까마귀들이 어디서 몰래 지켜보며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